자, 오늘 실기 개강에 저음하여 국가기술 자격 실기시험 문제 및 답안지 2016년도 기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 바로 2년 전 2016년 1회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전기기사 시험시간 2시간 30분 배점 100점 문항수 18문항 형별 A형입니다. 수금자 유의사항 시험지를 받고 즉시 응시하는 종목의 문제지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번 시험 문제지 총 면수와 문제 번호, 순서,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험 번호 및 성명을 답안지에 기재해야 됩니다. 수금자 인적 사항 및 답안 작성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사용하되 동일한 색각의 필기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청색 또는 흑색을 제외한 유색 필기구 또는 연필류를 사용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문항은 0점 처리됩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계산형 문제가 나오면 흔히들 실수를 할까 싶어서 샤프나 연필로 먼저 답안을 초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볼펜을 또 마지막을 적고 잊어버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연필과 볼펜이 같이 있죠. 그런 경우 오답 처리가 됩니다. 반드시 연필로 작성한 답안은 지우고 나와야 됩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필기구를 두 개 이상 쓰지 말라 하느냐. 국가기술 자격시험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됐고 부정이 많이 발생되는 게 전기기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님이 채점을 들어서 자기 제자들한테 색깔 있는 연필로 써라 했을 때 위에 이 처리되면서 이름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미연의 부정을 방지하는 경우 또 색깔 있는 볼펜은 먼 데서 보면 좀 더 커닝하기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4번 답란에는 문제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낙서나 특이한 기록사항 등이 기재되어서는 아니되며 부정의 목적으로 특이한 표식이 되었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면 모든 문항은 0점 처리합니다. 답안은 정정할 때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끊고 표시해야 되며 두 줄로 끊지 않는 답안은 정정하지 않는 걸로 강조합니다.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은 사용 불가하다. 6번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과 답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계산 과정이 틀리거나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단 계산 연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습난을 사용하시되 연습난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문제는 반드시 최종값과 최종 결과의 값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발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야 하나 모든 문제는 셋째 자리에서 발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 했습니다. 이건 4-4-5-2-8-하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이외에 별개의 문제 소수점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사항을 따르면 된다. 예를 들어서 지선의 가닥수를 계산했습니다. 4.28 가닥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4.28 가닥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다섯 가닥이라고 답해야 되겠죠. 또 설계를 해서 등기구 수가 47.68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48등으로 답을 해줘야 됩니다. 47.68등, 30등을 24시간 연속 점등한다. 소비 전력량이
30일 곱하기 24 연속 점등한다. 10등 기구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미 이 값과 이 값에서 오차는 나중에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소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되 문제에서 특이한 답안 소수점이 요구되는 문제는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답에 단위가 없는 것은 오답 처리됩니다. 축전지 용량을 계산하는 공식에 1분의 1의 KI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5.84가 나왔습니다. 암페어아워예요. 축전지 용량은 이렇게 나오면 이 단위를 적어야 됩니다. 축전지 용량은 몇 암페어 아워인가 이렇게 나올 때는 단위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이미 단위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단위가 생략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말 없는 이런 축전지 용량 공식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분기회로 수를 구하라 그러면 4.8이다. 5분기회로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단위와 답을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단위 분명히 써야 되고 단위 없는 답은 채점 8조항에 보면 답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 처리합니다. 만약에 문제 요기사항에 단위가 주어진 경우에는 생략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의 굵기가 몇 미리 제곱 이상인가 물어놨으면 그 미리 제곱을 써야 됩니다. 전선의 굵기는 얼마인가 물으면 2.5를 썼습니다. 이게 연선의 굵기인 미리 제곱이냐 단선의 굵기인 미리인가 그게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경우든 단위를 적어라. 구조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항 이상의 답란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답란 기재순 요구한 가지 수만 채점하고 한 항에 여러 가지가 기재되더라도 한 가지로 보고 그 중에 정답과 오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답 처리되는 걸로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P대기의 구비 조건을 세 가지 쓰라 했습니다. 그러면 1, 2, 3, 4, 5까지 적었습니다. 채점은 1번부터 기재순인 세 번째까지만 채점합니다. 4번과 5번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번에 1번과 5번을 압축해서 넣었습니다. 뭐 였으며 하고 앞에 항은 맞습니다. 뒤에 항은 틀립니다. 오답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수를 세 가지 쓰라. 전선의 굵기, 기상 조건, 또 상대 공기 밀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적어 놓으면 되는데, 그 외적인 부분, 바람의 색이라든가, 엉뚱한 게 적어져 있으면, 다 맞는 답이라 하더라도 그 오답 하나가 그 조항 전체의 답을 틀린 걸로 간주합니다. 10조입니다. 한 문제에서 소문제가 파생되는 문제나 가지수를 요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부분 배점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 대로 무조건 부분 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실망하지 말고 아는 대로 정확한 것만 적고 추측되는 건 빼버려야 됩니다. 11조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 등으로 시험을 치른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시험 도중 시험의 중지나 무효가 되고 3년간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12조 복합형 시험인 경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금 올해부터 기능장애 복합형입니다. 필타병 50%, 작업형 50%, 이런 식으로 작업형과 필타병이 나누어지는 것을 복합형 시험 문제라 합니다. 전기 철도기사도 학술적인 부분 10가지를 묻고 직접 작업하는 3가지를 물어서 합해서 100점으로 채점합니다. 그런 경우가 복합형 실기입니다. 우리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13조 저장 용량이 큰 전자계산기와 이와 유사한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장 메모리를 초기화한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협조해야 됩니다. 협조하지 않고 초기화되어 있지 않는 전자계산기와 유사제품을 사용하는 것 적발될 때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죠? 필기는 여러분들이 어제 그제 시험 친 문제를 다 갖고 나와서 그날 저녁에 문제 채점을 해보고 본인이 몇 점 나온가까지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실기 시험은 절대 문제 유출을 안 합니다. 시험지 위에 답안지를 같이 씁니다. 2004년도까지는 시험지를 주고 답안지만 제출했습니다. 실기시험은 주관식이다 보니까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답을 정답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의가 안 됩니다. 단 특이하게 문제 자체에서 오류가 발생된 문제는 다 맞는 답으로 해줍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마치고 나오더라도 이 시험지는 절대 유출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한 시험 문제고 인쇄에 크기만 약간 다릅니다. 프로테이지만. 인쇄체도 똑같습니다. 다음 물음의 답을 해당 답란에 기재하시오. 배점 100점 문제수 18문항입니다. 1번 가로 12m, 세로 18m, 천장 높이 3m, 자격문 높이 0.8m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천장 직부 형광등 22와트 2등용을 사용 설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조건. 작업면 조도는 500룩스. 반사율은 천장 반사율이 50%, 벽면 반사율이 50%, 바닥 반사율이 10%, 보수율이 0.7, 22와트 등 한 개의 소요 광속은 2500루멘으로 본다. 조명률은 표를 기준으로 하라. 참고. 확산용 2등용 FA42 006, 이건 등기구 1년 남바입니다. 이런 경우 벽 반사율, 천장 반사율, 바닥 반사율, 실지수. 1번 실지수를 구하시오. 2번 조명률을 구하시오. 3번 설치 등기구 수를 구하시오. 4번 25W 2등용 형광등을 1일 10시간 연속 점등할 때 30일간 소요 전력량을 구하시오. 지금 배점이 몇 점입니까? 8점. 그러면 결과 하나에 몇 점이라는 얘기입니까? 2점. 부분 채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소문제 안에 실지수를 구하라. 조명률을 구하라. 부분 채점 줄 부분이 없지요. 소문제 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소문제의 부분 채점은 없고 문제 문항마다 1번부터 4번까지 2점씩 채점되어서 어느 하나가 틀리면 2점씩 감점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1번이 틀리면 2번이 틀리고 2번이 틀리면 3번이 틀리고 3번이 틀리면 4번이 틀리는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내일부터는 파트별로 제가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고 또 스터디는 어떻게 짜주고
이 부분을 먼저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갑니다. 우선 오늘 좀 답답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일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재수생들은 많이 답답할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황소걸음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놓치지 마시고 공식 정리도 나중에 해 주셔야 되고. 자, 1번 이 문제는 조명설비입니다. 그리고 형태는 TS, 테이블 앤 스펙입니다. 참고 자료를 주고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를 하는 문제 중에서 파트는 조명 파트입니다. 학술적인 것은 1번 FUN equal EAD입니다. F가 전 광속입니다. 단위는 루멘입니다. U는 조명율입니다. 율이니까 당연히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N는 변기구 및 변수입니다. 어느 하나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변기구 수가 될 수도 있고 등수가 될 수 있습니다. 2등용짜리 형광등이 두 등이 들어갔다. 그러면 한 등에 대한 광속을 집어넣으면 등을 하나로 넣으면 되고 등기구는 2등용이다. 그러면 광속을 또 2등용 광속으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E는 조도입니다. A는 면적입니다. D는 감광보상율로 나중에 N분의 1 조명 유지율 역수입니다. 자, 1번을 풀기 위한 학술적인 바탕은 FUN equal EAD입니다. 이 조명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매번 5점에서 8점까지 나옵니다. 조명은 원통광원, 구광원, 또 일정 거리의 불의 밝기, 또 테이블 앤 스펙을 이용해서 조명률을 계산하는 문제. 이 조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전기기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작업면의 조도를 밝히고 등기구를 몇 등, 시공은 누가 합니까? 공사기사가죠. 설계는 누가 합니까? 전기기사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명 설계 부분은 꼭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1번 실지수를 구하라. 자, 실지수 실지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H의 X 플러스 Y의 X 곱하기 Y인데 H가 등 기구로부터 P조면까지의 거리입니다. 등기구로부터 P조면까지 거리다. 요거는 작업면의 높이를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강의실이다. 바닥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80cm 높이의 책상 위에서 작업한다. 또 작업대가 바닥에서 1m 이상 높이에 시설한다. 또 등기구로부터 피조명까지 거리가 있는데 등기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노출형이라든가 그때 이 거리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등기구의 치부, 등기구가 등기구의 치부 상태까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반 매입이냐, 완전 매입이냐, 노출이냐. 노출이면 몇 센치 노출이, 다운라이트면 다운라이트가 벽면에서 조명기구가 몇 메타까지 떨어져 있었느냐,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거리는 출제된 적이 없고 피조명까지 거리만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청고가 몇 메타입니까? 청고가 몇 메타예요? 천장 높이 3m 나와요? 작업면 높이가 얼마예요? 0.8. 가로, 세로 12 플러스 18. 위에 12 곱하기 18입니다. 이 산식은 없으면 안 되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얘는 이 산식을 유도하기 위한 공식입니다. 시험장에 이 공식은 없어도 됩니다. 이 산식은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3-0.8을 안 적고 여기다가 h=3-0.8을 따로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이걸 h=2.2다 이렇게 바로 넣지는 마십시오.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가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3.27이 나왔습니다. 실지수가 3.27이 나왔습니다. 참고 실지수의 분류입니다. 기호 A, B, C, D, E. A, B, C, D, E. 실지수는 5.0, 4.5 이상을 맡아요. 4.0은 3.5에서 4.5 사이입니다. 그 다음 C급은 3.0급이라 합니다. 요거는 3.5에서 2.75 사이급을 말하고, D급은 2.5급이라고도 보통 표현하는데, 이 D급은 2.75에서 2.25 사이에 있는 급수를 말합니다. E급은 2.25에서 1.75 사이에 있는 등급을 말하고 2.0급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십시오. 계산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3.27이 나왔습니다. 소수점을 절상해버리면 4.0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지수 기호 B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명률을 찾을 때 보십시오. 제일 왼쪽 실지수 0.6, 0.8, 1.0, 1.25, 1.5, 2.0, 2.5, 3.0, 4.0, 5.0. 어? 3.0과 4.0이 구분되어 있지요. 어허, 3.27을 4.0으로 대입할 것이냐, 3.0을 기준으로 찾을 거냐,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실지수 등급과 실지수 기호와 그 폭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얘는 2.75에서 2.25급. 그럼 지금은 우리 얼마입니까? 3.27이니까 2.75에서 3.5 사이인 무슨 급? C급. 3.0급입니다. 자, 그러면 3.0급 옆으로 줄을 쫙 그어봅시다.
3.0급 옆으로 줄을 쫙 그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위에 보니까 천장과 벽, 바닥 바사율을 기준으로 조명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니까 뭐예요? 천장 반사율 몇 프로? 50%. 벽 반사율 50%. 바닥 반사율 10%. 그 아래 50%를 기준으로 벽 반사율 50% 기준으로 아래를 그어서 3.0급과 만나는 점을 보니까 실지수는 얼마 나와 있습니까? 63이 나왔어요. 위에 보니까 63이 나왔는데 조명률은 뭐예요? 단위가 퍼센트예요. 그래서 세 번째 조명률은 표에서 63%다. 얘는 3.0급. 일단 이게 있어야 됩니다. 3.27이 있고 조명률은 3.0이다. 이렇게 적는 게 원칙입니다. 급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더 낫습니다. 자, 3번 설치 등기구 수량을 물었습니다. 등기구 수량 저 공식에서 등기구 수량이니까 N을 찾아내야 됩니다. N은 뭐분의 FUEAD입니다. 정광속이 얼마입니까? 2500이지요? 맞습니까? 20W 한 등당 광속이 250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물었는 지문이 등기구 설치 수량을 물었으니까 얘가 뭐라고요? 등수가 아니고 등기구수입니다. 그러면 등기구 하나에 2500루멘짜리가 몇 등 들어가 있습니까? 2등이 들어가야 정광속은 2500 곱하기 2가 돼. 조명률 U를 계산한 값은 얼마입니까? 조명률 아까 몇 프로 나왔어요? 0.63 나왔어요? 다음 E 조도 500룩스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 D 강강보상률이 나와야 되는데 보수율로 나왔습니다. 뭐분의 1? 0.7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한 값이 48.08이 나옵니다. 말로 표현하면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만 38.08초가 나왔으니까 49 등기구입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답안지 적을 때 참 애로사합니다. 아, 48.08뿐이 안 나오는데 저거를 49등기구로 해야 되느냐. 왜? 초도를 500룩스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더 밝은 게 낫지 어두운 게 나빠지기 때문에 49등기구를 써야 됩니다. 4번입니다. 2W 2등용 형광등을 10일간 연속 점등했습니다. 자, 잠깐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기에너지의 특징은 뭡니까? 전기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은
철도 운송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대단위의 인원을 이동, 대단위의 물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게 철도의 특징입니다. 전기 에너지의 특징은 뭐예요? 생산과 동시에 소비를 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다면 그건 결과 킬로와트 아워당 전력 요금이 상승되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량이 공급량보다 크다면 바로 블랙아웃이 생깁니다. 정전 현상이 생겨나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요즘은 실시간으로 신기술 IT를 이용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서로 실시간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달하고 판독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게 바로 스마트 그리드. 그 스마트 그리드가 여러 가지로 복합됐을 때 마이크로 그리드. 그게 더 큰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만들어졌을 때를 파워 그리드라 합니다. 아울러 지금은 2020년도 기준으로 AMI, 지능형 전력 양 측정 장치를 약 2천만 호 이상 우리 모든 수용가에게 설치를 완료하도록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는 부분, 마이크로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AMI 이런 것들은 바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신경량 정보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전력에는 무슨 전력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증발돼버리고 없는 전력이 바로 소비 전력입니다. 피상 전력은 뭐예요? 겉보기 전력입니다. 전압계의 취식값에다가 전류계의 취식값을 곱하는 게 겉보기 전력입니다. 그럼 그 외적인 부분, 고정되어 있는 전력, 그게 바로 무효 전력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박이 하나 있다. 그 수박 전체가 피상 전력이고, 먹을 수 있는 빨간 부분이 유효 전력이고, 수박을 보호하고 있는 껍질이 바로 무효 전력입니다. 무효 전력 없이 수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무효전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묻는 게 유효전력을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전력에 대해서 유효전력의 비가 바로 역률입니다. 또 전체 전력에 대해서 무효전력의 비가 바로 무효율입니다. 다 배웠던 내용이지만 이게 실기시험에 응용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무효전력. 무효전력을 줄이는 방법, 그게 바로 역률 개선이고 그게 바로 병렬 콘덴서가 해야 할 역할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었는 것은 바로 뭘 물었습니까? 전력, 소비 전력 양을 물었습니다. 전력 양이라는 것은 전력에다가 뭘 곱해요? 시간 T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세크면 와트 세크고 아워면 와트 아워가 됩니다. 그러면 전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비 전력이라는 것은 와트 수에다가 등수를 곱할 때 한 등에 대한 와트 수에다가 등수를 곱할 때 전력이 되고 그 전력의 시간을 곱하는 게 전력 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등 기구입니까? 몇 등 기구? 22와트짜리 몇 등용? 두 등. 요게 하나의 등 기구지요. 이 세트가 몇 개 들어갔습니까? 49등. 49세트. 몇 시간? 30일간 하루 10시간. 30일.
킬로와트 아워를 물었으니까 당연히 10에 마이너스 3소 646.8 단위는 킬로와트 아워입니다. 자, 1번 문제 해석이 됐습니다. 여기서 응용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실지수를 이런 식으로 계산 안 하는 유형의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냐? h분의 y, h분의 x. 그래서 이 표를 예를 들어서 이게 3이고 6이고 5고 2고 8이고 뭐다. 이렇게 이 값을 연결해서 이 실지, 이게 실지수 등급 A급, B급, C급, D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찾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2002년도 출제 문제로서 지금까지 시중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있는데 나중에 모의고사로 한번 출제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구를 배치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등은 얘가 몇 메타입니까? 얘가 몇 메타예요? 15m. 그러면 등이, 우리가 계산했는 등이 31.8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몇 등입니까? 32등입니다. 32등을 여기 안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32등을 여기에 어떻게 배치할까? 예를 들어서 얘가 6m라면 32등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설치하는 등과 여기 설치하는 등은 두 배 적게 하면 되겠죠. 32등을 배치하는 방법이 여러 개든, 예를 들어서 여기 8개 쓰고 8개 이렇게 만들고 여기 4개 만들면 32등이 돼요. 등과 등 사이, 등과 벽 사이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어느 부분에도 일정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까지 배치하는 요령까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 문제 하나에만 연연하지 마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제 복선으로 읽어줘야 된다. 어떻게 바꿔낼 것이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갖고 출제위원이 돼보라는 얘기. 자, 1번 질문이 있습니까? 통과하겠습니다. 2번. 우리나라 초고압 송전 선로는 345kV입니다. 선로 거응장이 200kV인 경우 1회선당 가능 송전 전력은 몇 kV인지 스틸 시계에 의해서 구하시오. 자, 주목해 주십시오. 요즘 전력은 분산 전력과 집중 전력으로 나누어집니다. 집중 전력은 한전이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수력 발전 또는 기타 발전 방식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여 기존의 송전망을 통해서 수용가에게 전기를 공급해주는 전력이 집중 전력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송전 전압은 765입니다. 대충 계통도를 설명을 해드리면 제일 잘 그린 대한민국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제일 가운데가 신안성 변전소 765kV입니다. 바로 옆에 신서산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 이것까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요약해서 암기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계통 설명을 잠깐 드리기 위해서 북경남 변전소 신가평 변전소입니다. 신철원 변전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적어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 변전소가 우리나라 최고 송전전압인 765 변전소입니다. 태안, 보령, 인천 화력발전에서 신서산 변전소로 모여듭니다. 한강 수계에 있는 소수력발전이나 양수발전, 기타 수력발전은 신갑평 변전소로 몰려들어서 경기 북부지역에 전력을 공급 수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철원 변전소는 신철원이 아니고 신태백입니다. 이 신태백 변전소는 울진, 영덕, 월성 N파P가 뭐예요?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신태백에 모여듭니다. 고리 원자력에서 발생된 전기는 북경남 변전소로 모여듭니다. 전체가 다 신한성 변전소로 몰려드는 개통 연계화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부하 밀도를 조사해야 됩니다. 부하 밀도가 조사되고 그 다음에 송전 전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선의 굵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결정해. 그 다음에 로드 센터를 찾아야 됩니다. 부하 중심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바탕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꼭 1년에 한두 번씩 나오는 게 바로 로드 센터와 스틸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드센터, 부하중심점을 찾는 것. 첫 번째, 분산부하. 두 번째, 직선부하. 이 직선부하인 경우는 거의 1년에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꼭 한 문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분산분포부하는 예전에 한번 출제됐다가 아직까지는 출제 안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곧 출제되어야 할 감춰진 문제 중에 하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분산 분포 부하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1, 2, 3의 좌표. 1, 2, 3의 좌표.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300A짜리 A라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A공장의 점좌표는 3,3의 지점에 있습니다.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된 지점에 300A라는 전류가 있습니다. 이 전류는 당연지사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 하면 이 공장의 전류는 나옵니다. 이 지점이 B 지점이다. 200A라고 가정하고 이 지점이 100A다. A 지점이라고 C 지점이라 가정하면 이 세 공장에 한전에서 전기 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느 지점에 변전소를 설치해야 가장 이상적이고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용량이 똑같은 300이라면 이 삼각형에 무게 중심이 로드 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하 중심점을 잘 잡아야 각 부하의 그 공장이 가동 중단이 되지 않는 이상은 늘 꾸준하게 그 공장에 전기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드 센터가 잘못 잡힌다면 선로 손실이나 공급 전력의 지장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300이고 여기는 200이고 여기 100이다면 우리가 대충 봐도 이 어느 지점이 부하중심점이 될 수 있겠죠. 300에 가깝고 200에 가깝고 100에서는 좀 떨어진 것.
이 부하 중심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X점 좌표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수학적으로 시그마 델타 I입니다. 모든 전 공장의 부하 전류를 다 더하고 X점의 전류, X2점의 전류, X3점의 전류입니다. Y점 좌표도 동일합니다. Y1, I1 플러스 Y2, I2 플러스 Y3, I3가 줄죠. 그러면 첫 번째 X1점의 좌표는 100A 플러스 200A 플러스 300분의 X1이 3입니다. 3 곱하기 100, 300 플러스 X2 좌표도 역시 300이죠. 3이죠. B점 좌표 3 곱하기 200A, 1 곱하기 100A, 계산한 값이 600분의 1600, 2.67의 순환소수가 주어집니다. 아, 2.5에서 67 이 정도 점의 좌표가 나왔습니다. 다음 Y점의 좌표. Y는 전부와 전류를 담아 100 플러스 200 플러스 300이에요. Y1 얼마입니까? 3이죠. 3 곱하기 얼마? 300 플러스 Y2는 100 곱하기 200, Y3 역시 100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00 얼마? 600분의 1200. 점 좌표는 2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예상했던 이 점의 좌표는 얼마요? 2.67,2의 위치에 있는 로드 센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10가지 공장이 있든 5가지 공장이 있든 이 점 좌표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직선 부하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부하입니다. 어느 공급 지점에서 어떤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점에 전압강하, 이 점에 전압강하, 이 점에 전압강하, 이 점에 전압강하, 공급 지점에서 전압강하 IR를 뺐을 때 이 점에 전압강하, 이 점에서 이 지점에 전압강하를 뺀 점 각각,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필기 때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값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단상이라 가정합시다. 220이 들어옵니다. 이 선의 저항이 0.01입니다. 여기에 30A가 흐르고 이 점이 0.02고 여기에 0.01이고 여기에 50A, 여기가 0.01에 예를 들어서 20A고 0.02에 30A, 뭐 40A. 이 점의 점 좌표 하나만 구해봅시다. 전압강하는 220볼트 마이너스 이 저항이 이미 이 선을 일괄한 저항이라고 가정한다면, 만약에 단상 2선식의 한 가닥의 저항이 0.01이다 0.01이라면 단상 2선식은 두 배의 IR을 해야 되죠. 아무 말 없을 때는 두 선의 일괄한 저항이니까 얼마입니까? 0.02. 30 플러스 50 플러스 20 플러스 40A가 이 도체를 타고 이 전류, 이 전류, 이 전류, 이 전류의 합이 흐릅니다. 그래서 전압 강하를 각 지점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만약에 분산 분포 부하일 때, 가로등일 때, 폴라이트가 시공됐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V는 전체 전압에다가 마이너스 VD를 하고 E는 VD의 2분의 1의 값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 뭐예요? 임의 지점의 전압 V는
처음 초기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를 2분의 1로 하라. 기억나실 겁니다. 필기 때. 말단 집중 부하에 비해서 분산 분포 부하는 전압 강화가 2분의 1이고 전력 손실은 3분의 1이 되는 지점입니다. 폴라이트처럼 일정한 간격에 똑같은 경기구가 시설되어 있다면 당연히 분산 분포 부하고 전압 강화는 일반 계산식의 2분의 1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걸 하나 보겠습니다. 기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80A, 100A, 80A, 60A, 100A. 로드 센터를 찾아라. 문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네 개의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급전점을 찾아라. 두 번째는 A, B, C, D라 해놓고 전력 손실을 최소로 하는 지점을 찾아라. 전력 손실을 최소로 하는 지점이라면 A점을 기점으로 계산해 봅시다. 이걸 공급점이라 했을 때 전력 손실은 이 사이 전력 손실 이 하나의 간격이 일정하다면 저항을 R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R은 로의 A분의 L인데 같은 전선의 굵기를 쓰면 단면적이 같고 고유저항이 같다면 결과 저항은 길이에 비례합니다. A점을 공급점으로 한다면 손실 PL은 80 플러스 60 플러스 100의 자승 R. 손실 전력은 I 자승 R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U와 E 사이 전력 손실은 60 플러스 100의 자승 R. 이 지점의 전력 손실은 100 자승 R입니다. 자, 다시 한번 A점을 공급 지점으로 봤을 때 이 사이 전력, 이 사이 전력, 이 사이 전력 손실을 다 합한 값입니다. 그러면 B점에서 전력 손실을 봅시다. B점에서 전력 손, 이 사이 전력 손실 100 자승 R입니다. 이 사이 전력 손실 100 플러스 80의 자승 R입니다. 이 사이 전력 손실 B점을 공급 지점으로 잡았습니다. 요 전력 손실 요 사이 전력 손실 이게 60이라 해야 되네요. 60. 그 다음 100의 자승 R 맞습니까? 자, B점을 공급점으로 보면 요 사이 전력 손실 100 자승 R, 요 사이 전력 손실 이 전류의 합의 자승 R, 이 사이 전력 손실은 100의 자승 R. C점을 공급 지점으로 잡아봅시다. PL은 C점 불러보세요. 요 사이 100 자승 R, 이 사이 100 플러스 80의 자승 R 플러스 이 사이 전력 손실 100 자승 R. 이하 밑에 D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D점도 빨리 합시다. D점. 전력 손실 PL은 D점을 공급 전력으로 했다. 이 사이 100 자승 R. 이 사이 100 플러스 80 자승 R. 이 사이 전력 손실 100 플러스 60. 잠깐만요. 이거는 이게 맞고 여기는 요 사이 전력 손실은 요거 두 개 더한 거와 맞고 그 다음 거는 얼마예요? D점 60 자승 R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A점하고 D점만 비교해 봅시다.
백자성하로 갔습니다. 얘하고 얘도 갔습니다. 거의. 그 이게 왜 안 맞지? 이걸 A점으로 하면 이 전류가 잘못됐네요. 자, 요 손실 A점을 공급점으로 하면 이 사이 여기 전력이 얼마예요? 백자성 아르지요? 요 사이는 60백. 이 사이는 아, 맞네. 80 플러스 60 플러스 100이면 얘는 왜 이렇게 나와? 자, D점을 공급점으로 하면 여기가 잘못됐구만. 여기가. 자, D점을 공급점으로 해봅시다. 이 사이 전력 손실이 얼마예요? 100 플러스 80 플러스 60의 전류가 흐르지요? 이 사이 전력 손실은 100 플러스 80의 자성 R고, 그 다음은 100 자성 R입니다. 이거 두 개 비교해 보세요. 얘의 가치요? 맞습니까? 얘의 가치요? 요거의 차이만큼. D점 전력이 더 큽니다. A점이 제일 자, 큰 게 D점이 손실이 크고, 그 다음에 A점입니다.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더 큽니까? C가 크지요? 100이 날아가고, 180, 160이. 무슨 점? C점. 최소가 되는 점은 무슨 점? B점입니다. 우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답안지가 작성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8700R다. 6천 얼마 아르다, 5400 아르다, 뭐 이렇게 답을 적어줘야 이 과정이 나옵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야 답이 됩니다. 이런 게 출제됐을 때 8점 정도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이 문제도 이 문제도 저 문제도 로드 센터를 찾는 방법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기가 100A가 흐르고 얘가 60A가 흐르는데 이 거리가 10km입니다. 로드 센터를 찾도록. 이 X점이 되겠지요. 그러면 X 곱하기 100은 10-X 곱하기 60과 같은 점이 로드 센터가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원래 L은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분의 L1 I1 플러스 L2 I2 플러스 L3 I3 식으로 주어집니다. 전부와 전류 100 플러스 60 이거 곱하기 이거 10km 곱하기 얼마? 60 계산하면 3.75가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3.75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얘가 훨씬 더 쉽습니다. 아울러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손실 전력을 갖고 공급점을 각각 A점, B점, C점, D점을 갖고 전력 손실을 계산한 각과 로드 센터를 계산하는 방법. 로드 센터로 계산해 볼게요. 뭐 분해? 100 플러스 80 플러스 60 플러스 100 분해. L1, I1. 80 곱하기 R로 60 곱하기 2R 더 정확하게 씁시다. 지금 여기가 앞이 뭐예요? L이죠? LI1, LI2 그러면 R 곱하기 얼마? 80 플러스 2R 곱하기 얼마? 60 플러스 3R 곱하기 100 얘가 바로 가장 간단한 로드 센터가 나옵니다. 암산 한번 해봅시다. 200, 300, 얼마? 340? 위에는? 얼마 나와요? 500 아르죠? 나눠보세요. 계산기는 왜 안 갖고 다니나? 실기시험장에 다니면서.
자기 계산기를 하나 잡아 손에 익도록 하세요. 얼마 나와요? 1점 47. 자,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계산값이 B점이었죠. 정확하게 보세요. 얘와 얘가 같으면 정가운데겠죠. 같이 80이면. 근데 이 로드센터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요 정도 이동되어 있는 지점이 바로 보아중심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어떤 지점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드센터를 찾아라. 분산분포보와 직선보아일 때 로드센터를 찾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공급전압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공급전압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A스틸식입니다. 5.5에 루트 0.6 곱하기 길이 에러 플러스 0.01 곱하기 P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기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계산식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예요?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강과 삼각비를 고려한 전선의 굵기, 켈빈의 식입니다. 10분 쉬고 계속합니다.